들려드릴게요. 저는 저 마이크 줄지 몰랐거든요. 저는 원래 엿장수예요, 엿장수. 그죠? 아마 대한민국에서 엿은 최고로 잘 판다고 감독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, 그래서 저는 엿장수예요. 노래하는 사람 아니에요. 저기 나슬꾼바님이나 우리 이쁜 영심아 언니, 그리고 우리 단장님만 공연하시지, 저는 공연이 무서운 사람이라 역사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. 됐어요? 자, 한번 그래도 가보겠습니다. 자려 경례.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. 용서할 바이든 세월이 가면
이선희 품아 노래 잘하지요? 잘하지요? 연만 잘 파는 게 아니에요. 여자 팝은 뭐든지 잘해. 팝일은 더 잘할 거고. 저 전업되면 팝일 잘하지? 어, 저, 아, 그거 말고 그런 밤일 말고 해 떨어지면 하는 일 얘기한 거지. 우리 그리고 어디 가서 나는 옆하는 사람이지 절대 공연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각설이들은 참 나쁜 버릇이 있어. 이 각설이를 하려면 공부를 부지하게 해요. 해야 돼.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해시키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겨보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어디 가서 공부도 안 한 우리 미천한 것들이 왜 그렇게만 돼?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. 그쵸? 어디 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저도 공연하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담당이 옆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포스가 옆하는 담당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알았죠? 자 우리 비단이 분방 응원 많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예, 예. 원래 자리로 가세요. 그리고